2015년 당시 악명을 떨치던 커뮤니티로는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여성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들 못지않은 막장들이 있었지만 위 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까닭은 당시 인터넷 지형도를 대표할 만큼 저명하면서 놀라우리만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서로에 비해서 하등 나을 것이 없는데도 우리 사이트가 상대 사이트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적대하는 모습에서 이 발상은 착안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이트들의 특징을 말했던 저번 영상과는 달리 이런 극단주의 사이트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봅시다. 듣다보면 인터넷 극단주의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극단주의에 통용되는 말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의 초안은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지형을 보면서 쓴 글들이에요.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합시다. 극단주의 사이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극단주의적 사고관이죠. 예시로 일간베스트를 들어봅시다. 약자는 선하다 라는 PC에 가까운 언더도그마가 대한민국 인터넷을 지배하던 시절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서 나온 사이트인 만큼 일간베스트를 관통하는 사고가치는 약자는 선하지 않다 기반합니다. 이런 사고는 20대 남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은은하게 뿌려져 있는 사고가치이니 궁금하시면 제 20대 보수화 영상을 봐주세요. 하지만 1배를 하지 않는 20대 남성들처럼 약자는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온건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일간베스트에 접속할 정도로 극단주의적인 사람은 자신을 약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선동꾼이다 라는 약자 멸시적인 시각이 녹아있었지요. 물론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극단주의는 10%의 사실에 90%의 과장을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들 행동의 정도를 비판해야지 그들의 주장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주의가 판치는 것의 문제점은 온건한 주장까지 악마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세월호 폭식 시위를 하던 그들은 스스로가 약자의 선동을 파괴하는 정의로운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했어도 저기에 있는 선동꾼들 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 외에도 각종 사이트에 테러를 가하거나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인물의 신상을 캐는 등 범죄의 선을 넘나드는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유쾌하니까 라는 사고가치나 우리는 그래도 팩트 중심이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자신들이 공격하는 대상보다는 낫다고 자위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밖에 의견을 못 내는가? 라고 일간베스트에게 온건한 방법을 채택하라 라고 말했다면 삽시간에 그 밑에는 온갖 혐오 발언이 달릴 것입니다. 비슷하게 오늘의 유머가 공유하는 사고와는 우리만이 진실할 는 정의의 투사였고 여성시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우리는 여성이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였어요. 1배, 오유, 여신은 모두 자신들이 약자라는 피해의식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오유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보죠. 오늘의 유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보수적 성향을 띠는 세상에 대항하는 진실을 알리는 클린 유저 오유 였어요. 그들은 오유 이외의 사이트들은 전부 상종 못할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익적 색채를 공유하는 오늘의 유머답게 오늘의 유머가 비판받는 이유는 보통 국정원의 모략 이라고 생각했었죠. 또한 이들 역시도 일간베스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모두 거짓에 차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스스로를 약자라고 포장하는 귀족노조, 진보정치인, 시민단체가 선동을 한다고 믿었지만 오늘의 유머는 좀 더 거대한 주체가 있을 거라 믿었죠. 대체로 그 대상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정부, 국정원, 그리고 검찰청 등이었어요. 그렇기에 오늘의 유머는 다음 아고라와 함께 진보측 음모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수정권에 놀아나고 있다. 우리가 가져온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거대한 악에 의해서 정권이 빼앗긴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안고 있었고 보수정권 내내 세상이 퇴행한다고 믿었기에 음모론을 퍼뜨리면서도 우리는 정의와 상식을 위해서 싸운다 라고 믿으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른 사이트들은 당연히 그들의 주장을 보고 병신같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보이자 약자인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정말로 병신같은 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뇌 속에서 오유는 언제나 클린하니까. 베스트는 아까도 말했듯 좌익들의 선동에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시대는 물론 남성들의 세상에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모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언더독이라고 생각했고 주류문화에 핍박받는 존재라고 정체화했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트에 대한 굉장한 충성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예시는 여성시대가 훌륭히 설명해주죠. 당시 낙태가 불법이던 시절 여성시대에는 버젓이 낙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두 그렇듯 몇몇 유저들의 일탈은 막을 수 없는 법이죠. 이런 소수의 일탈을 가지고 사이트 전체가 극단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성시대의 극단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여성시대에서는 그런 글들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방법을 고수했어요. 그 이유는 여성시대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였습니다. 우리 여성시대는 클린한 사이트라서 그런 것이 없다. 여성시대는 여시나 다른 사이트나 똑같이 더럽다 수준의 티끌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성시대가 굉장한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여시 대빵이라고 불리는 운영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커뮤니티 유저 서로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대 내부에서는 다른 여성시대 유저를 비판할 자유가 없습니다. 혹여 타인을 비판하거나 내부 고발이라도 한다면 여성시대의 유서 깊은 전통 부털이라는 방식으로 그 유저를 쫓아내고 조리돌림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성시대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시대 유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털당하지 않도록 침묵하기. 두 번째로 여성시대는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단계 회사에서 다이아몬드에 오른 사람은 그 다단계 시스템에 열렬한 추종자가 되듯이 여성시대는 가입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그치었고 그 안에서 등업이라도 하고 싶다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내부에서 부털당하기는 너무나도 쉬운데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심지어 여시 운영자는 개인의 신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 행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성시대가 제시하는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서 집단에서 인정받고 나면 이 사람은 개인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지고 여시로서의 정체성만이 남아 움직이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 여성시대에 대한 비판은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시대는 철저히 집단주의적이고 그런 이들의 사고관에는 극단주의가 싹트기 쉽죠. 여성시대에서 남성혐오가 발생하기에 너무나도 달콤한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간베스트와 오늘의 유머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는 그들의 명언으로 엿볼 수 있죠. 일베가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엥? 거기 완전 개념 사이트 아니냐? 이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최후의 보루이자 유쾌한 반군 마지막 등불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여시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와 같이 자기 사이트가 몰락하는 것이 인류의 중대서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는 팩트를 중심으로 한다는 자신들이 짠 프레임 속에서 선민의식을 지녔지만 그들의 명언 중 언론을 믿지마 일베를 믿어를 보면 그들이 믿는 팩트라는 것은 소위 일베식으로 우덜식 팩트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일베 저장소는 남초 커뮤니티 특유의 싸움과 분통병이 자주 도지는 가닥에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잘 보이는 편이었지만 여성시대는 여초 커뮤니티 특유의 병먹금 문화로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면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고 그저 신고 버튼만 누른 채 묵살하기에 바빴습니다. 아까 말한 부털이 훌륭한 예시예요.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의 최고봉은 시스템적으로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OU죠. OU는 댓글에 비추천이 많이 달리며 그 의견 자체를 블라인드 해버립니다. 댓글을 블라인드하는 것은 물론 악플들을 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커뮤니티 주류 의견에 반하는 표현을 한 사람을 악플러로 몰아서 다 함께 묵살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 덕분에 오늘의 유머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들고 추천수에 따라서 댓글에 색깔까지 입혀주기 때문에 OU 역시 남초 커뮤니티 특유의 싸움병이 있지만 일베와 달리 그 의견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직후 조선을 쳤듯 나치가 아리아인 외의 하등민족을 적대했듯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가 결속됩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외의 모든 존재들을 적처럼 취급하는 것이 극단주의의 특징이죠. 사이트가 극단주의를 띌수록 그들의 적은 늘어납니다. 2008년 야겔이 MLB파크를 적대했고 현재의 DC인사이드가 루리앱을 적대하고 일베와 OU가 서로를 적대하듯 적대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은 구성원 내부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들보다 나은 우리라는 서민의식적 착각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리고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여성시대쯤 되면 그들에게는 적이 존재한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외의 모든 이들은 적이다 까지 가게 됩니다. 일간베스트의 적은 표면적으로 좌익 선동가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민중 대다수입니다. 일간베스트 유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딱히 관심도 없으면서 정부가 음모를 꾸몄대요 라고 하는 말에 쉽사리 선동당하는 우매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일베 이전의 정사계에 영향을 받은 만큼 현재의 DC인사이드까지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죠. 한심하기 그지없는 반대 성향의 사람을 올려놓고 같은 한표다 라고 말하는 드립과 부평호 드립은 보수 성향인 커뮤니티에서 짙게 녹아있는 사상입니다. 오늘의 유머는 피해의식 편에서 설명했듯 보수 성향의 빅브라더를 언제나 적대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정부가 터뜨렸다. 그들의 세상은 이미 보수 인사들과 권력자들이 언론과 기업을 장악해 세상을 은밀히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인터넷에서 진실을 퍼뜨리는 것이 OU의 사명이었습니다. 2016년 오늘의 유머 유저 자로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보면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 그는 정부의 발표는커녕 세계 합동수사도 믿지 않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조작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베와 마찬가지로 언론은 절대 믿지 않지만 소속기시나 오마이뉴스 같은 우리가 인정한 언론만을 믿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일베와 OU가 서로 적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감을 몹시 격상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일베 유저들은 OU 유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OU 유저들은 일베 유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대체 언론과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 같기도 합니다. 상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켜세워주면서 그런 적에게 저항하는 자신을 지켜세우는 일베와 OU는 서로를 완성시켰고 한쪽이 몰락하자 다른 한쪽도 몰락했습니다. 여성시대의 적 역시도 몹시 비슷하지만 이것은 레디컬 페미니즘의 논리를 비판할 때
문제들, 이미 한바탕 다뤘던 문제들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여혐중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여성시대가 그런 세상에 유쾌한 반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걸을 타선이 없죠. 다만 이것은 2015년의 분석이고 2018년 오늘의 유머와 일간 베스트가 쇠락한 뒤 남초 사이트들의 지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이트에서는 비교적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커뮤니티의 가치에 충성하는 듯 보였던 남자들은 그들이 자기 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사이트를 뛰쳐나가고 커뮤니티 자체의 사고안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싸웠어요. 또한 남성들에게는 한 가지 프레임이 잘 먹혀 들어가는데 인터넷에 목숨을 거는 것이 찐따 같다는 인식이죠. 2018년 남성들은 커뮤니티 내부의 동질감이나 사이트에 대한 충성심을 잃었습니다. 남자들은 페미니즘의 유행 이후로 스스로를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고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그 와중에 싸워야 할 존재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틀딱 급식충이랑도 싸워야 하는 시점에 무엇을 구심점으로 남성들은 뭉치겠습니까? 이는 사실 2018년 이전에도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커뮤니티는 분열을 아주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인터넷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2013년에도 일간베스트는 사회,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대체로 배척받았어요. 남성들이 속으로는 동조했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그들을 쓰레기 취급했기 때문에 일밍아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까지도 일베 낙인은 그 어떤 낙인보다 강력해요. 남성들은 포용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들은 남초 커뮤니티와는 달리 몹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여시에 이어 메갈, 워마드가 출연했지만 그들은 일베와는 달리 몹시 현명하기도 대외적 이미지 형성에 열심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소녀들의 생리대를 지원하라 라는 온건한 시위를 펼치면서도 뒤로는 한남들을 다 죽여라 라는 사고를 가졌으니 어떤 사람이 워마드의 글을 보고 페미니스트들은 극단주의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소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금 나쁘다고 폄훼하시는 건가요? 라고 나왔으니 일베의 모습이 남성들에게 저항선이 높았던 반면 메갈리아, 워마드의 사상은 파전양면 전술을 사용했으니 여성들에게 널리 퍼지기 좋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넓은 아량은 다른 면에서도 발휘되는데 워마드는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시위에 나가고 여성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에게 고루한 개판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남 패기에도 바쁜데 무엇을 더 따지겠어요? 2018년의 남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워마드에 반감이다고 해서 일간베스트와 손을 잡을 생각은 못하거든요. 덕분에 메갈리아는 머리숱발로 무언가를 바꿨고 남초 사이트들은 현실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메갈리아, 워마드는 대외적으로 극단주의를 벗었지만 남초 커뮤니티는 대외적으로도 극단주의를 보여줬고 대내적으로는 분열과 반목만을 해왔으니까요. 마리겔님, 그건 그냥 언론이 여성들에게는 온유한 시선을 보내서가 아닌가요? 물론 이 말 역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녀들의 유쾌한 반란이 아직도 먹히는 키워드니까요. 하지만 불법 촬영 금지를 내걸고 머리수를 동원한 워마드와 광화문에서 응디시티를 떼창하는 일간베스트 중 하나의 말을 들으라면 저 같아도 워마드 말 듣겠어요.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 중 하나겠지만 대내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절대 못하죠. 오늘 한 인터넷 극단주의 이야기들은 사회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집단사고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집단사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요. 제가 2015년에 분석한 인터넷 극단주의와 오유와 일베가 몰락한 2018년의 변화점을 보면서 또 3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5년부터 암담하기 그지없던 인터넷 세상은 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조금 더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좀 더 온건해졌지만 반면 현실의 사람들이 모두 커뮤니티화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1년 전국민의 커뮤니티화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